이제부터 우리 함께 할 표현은요. From now on. From now on. 말 그대로 이제부터는 이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이제부터요. 정말 시간 잘 지킬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시간 정시에 시간을 잘 지켜서 이걸 이제 영어로는 on time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from now on I'll be on time. From now on I'll be on time. 이렇게 표현하시면 저 이제부터 진짜 시간 잘 지킬게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또 저 이제부터요. 조심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자, 조심하느니 careful이니까 from now on I'll be careful. From now on I'll be careful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조금만 살을 더 붙여 볼게요. 저 이제부터는요. 뭐 지금까지 조심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더 조심할게요. 우리 더에 해당하는 표현이 영어로는 이제 more 그리고 뒤에 형용사형을 쓸 수 있으니까요. more careful 하시면 더 조심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뭐를 이렇게 조심하겠다고 다짐다짐을 하나 잘 들어봤더니 말조심을 하겠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 이런 걸 영어로 what I say, what I say 라고 하면 내가 말하는 것, 말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with what I say.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with what I say. 저 이제부터 진짜 입조심, 말조심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From now on, 이제부터는 이라는 표현이요.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올게요. I will study English harder from now on. From now on, I won't be late. Be careful from now on. From now on. Again and again. Again and again. Again and again. Again and again. 자, 이번에 함께 할 표현은 again and again.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말 의미 그대로 반복해서 again이란 말을 계속 되풀이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반복해서 무언가를 시도해보다 이럴 때 우리 시도하다에 해당하는 말이 try잖아요. 그래서 try again and again. Try again and again.
하시면 해보고 또 해보고 반복해서 시도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뭔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걸 우리 반복해서 읽어보잖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라고 하시려면 read again and again, read again and again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장 한번 만들어보죠. 너는 그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할 때 우리 질문하다가 ask the question이에요. 그래서 you ask the question again and again. You ask the question again and again. 너 그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구나.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질문을 하나 봤더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대요. 똑같은 해당하는 표현 앞에 the same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You ask the same question again and again. You ask the same question again and again. 근데 참 이상한 일이죠. 똑같은 질문이면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왜 반복해서 할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 왜 자꾸 같은 질문하니? 자, 우리 이렇게 왜 해당하는 말이 이제 why니까요. 어떻게 영어로 문장 엮어볼 수 있을까요? Why do you ask the same question again and again? Why do you ask the same question again and again? 이렇게 표현하시면 너 대체 왜 똑같은 질문을 자꾸 하는 거야? 뭐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again and again,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라는 이 표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올게요. He saw her picture again and again. I read the book again and again. Why is this computer rebooting again and again? Again and again. A parrot. A pair of. A pair of. A pair of. 네, 이번에 우리 함께 할 표현은요. A pair of. A pair of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pair라는 단어가 한 쌍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말에는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켤레의라든지 아니면 한 벌의 같은 다양한 우리말을 대체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갑 한 켤레다 라고 하려면 A pair of gloves. A pair of gloves.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 바지도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 왼쪽 다리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쌍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청바지 한 벌이라고 할 때는 A pair of jeans. A pair of jeans.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요, 신발이 한 켤레 필요해요. 해볼게요. 신발 한 켤레. A pair of shoes 하면 되겠네요. I need a pair of shoes. I need a pair of shoes. 자, 이번에는 가게에 들어간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요, 신발 한 켤레를 좀 찾고 싶습니다. 신발 한 켤레를 찾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뭐뭐 하고 싶다에 해당하는 표현이 would like to 혹은 I'd like to 이렇게 줄여 표현할 수 있으니까 I'd like to find a pair of shoes. I'd like to find a pair of shoe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무슨 신발인지 들어봤더니 바로 이 옷이랑 어울릴 만한 그런 신발을 찾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뭐와 잘 어울리다? 우리말로도 매치가 잘 되다 라고 하는데요. match라는 영어 단어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I'd like to find a pair of shoes to match this dress. I'd like to find a pair of shoes to match this dress.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 옷이랑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신발 한 켤레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a pair of에 해당하는 표현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올게요. My father bought me a pair of skates. I'm looking for a pair of pants. She wore a pair of glasses. A pair of. 네, 오늘도 유용한 표현들 함께 공부했습니다. 복습 열심히 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새롭고 좋은 표현으로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